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.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. 다윗이 그렇게 형들한테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또 극심한 고난에 있어도 다윗은 그 마음이 병들지 않았습니다. 아둘람 굴에 도망은 갔지만 그 마음은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다윗은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많이 감사하고 제일 많이 찬양한 자가 다윗입니다. 우리도 힘이 들어도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감사해야 됩니다. 다윗이 왕이 됐지만 아들이 반란을 합니다. 그래도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. 좋을 때는 예배드릴 수 있고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좋을 때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양하기 힘듭니다.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기 힘든 것입니다. 성도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?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다. 그러나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. 진짜 사과하기 싫고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브란 죽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.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.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합니다.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나의 어느 생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. 짜증내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어느 생활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. 그렇게 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나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내 잔이 넘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